Cause so many time passed by. Don't know why I'm losing my mind. Ego was so strong inside. At this point I just lived a lie. I just lived a lie. I wish I could tell you why. I wish I could feel you again. But I know it's too late and I know you're away. There's a chance to apologize. No, no, no. It's a goodbye, just a goodbye. Forever and ever, you'll never come back. Just a goodbye, forever goodbye. I sit in my ride, think about you. Drive through the night, I got nothing to lose. Strobe city lights, they can tell me the truth. Tell me what I should do, I got nothing to lose. I got nothing to lose, think about you. Drive through the night, I got nothing to lose. Strobe city lights, they can tell me the truth. Tell me what I should do, I got nothing to lose. I sit in my동동아, 동동아, 동동아, 너의 모습을 찾는구나. 지금 추석 아침인데 깊은 스크래치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면을 잡는 데는 성공한 것 같고 모스 에보의 성능을 한번 믿어봐야죠 또. 이건 프랩인데 기용 코치 거예요. 오. 우와. 오, 좋아, 좋아. 빠른데? 오, 컴파운드 성능 좋네요. 오, 냄새 좋다, 이거. 이거 뭐지? 오, 프랩 냄새 좋다, 이거. 과일향 나는데. 여튼, 이 프랩도 IPA가 소량 함유돼 있어요. IPA는 반도체나 산업용, 세척용으로 쓰는 알코올 계열인데 이 프랩은 슬릭감을 더하는 성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컴파운드 잔여물을 깨끗이 없애주고 페인트 클렌징을 하고 나면 슬릭감을 가진 그런 용제들이 남아요. 근데 이거는
들리시죠? 기본적으로 탈지제입니다. 탈지제. 만약에 폴리싱을 했다고 하면 왁스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스월이라든지 자잘한 스크래치들, 면이 이렇게 맑게 떴나 확인할 때 쓰는 거고, 코팅하기 전에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얼굴에 개기름이 꼈는데 굽에다 로션을 바르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잖아요.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물기를 타월로 제거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얼굴과 로션과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도장면과 코팅제와 잘 붓기 하기 위한 전처리제다. 근데 냄새가 희한하네고. 과일향이 나는데 잘못하면 음료수라고 마시겠는데.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뿌려주시고 이렇게 닦아내주면 됩니다. IPA하고 제일 큰 차이점 냄새입니다. 냄새, 향. IPA가 70% 99%가 나오는데 이 냄새가 알코올이다 보니까 취해요. 사실은 이제 호흡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료면을 보여드릴 텐데 도장면이 그냥 녹아버려요. 그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IPA를 잘못 쓰게 되면. 그래서 제가 셀프로 도색을 해서 내보냈던 차가 있는데, IPA가 무슨 데미지를 줄까 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믿을 수 있는 케미컬 회사의 제품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에 도움이 되겠죠.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빠르게 작업하고 유리막 코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예. 닦는 걸 안 찍었네요. 다 닦았어요. 겁나죠. 프랩이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 작업을 해주시기 전에 이렇게 먼지가 자연적으로 앉죠. 드라잉이 끝나면 무조건 앉아요. 그래도 이렇게 닦아주고 나면 그게 좀 많이 더뎌진다. 여기 먼지 더 쌓였죠? 여기는 없습니다, 먼지가. 이게 정전기 방지 효과. 이 프랩이 방어막을 만들어준다. 언제까지? 여러 가지 왁스를 바를 때까지. 잘 드러났네요. 비포 애프터. 언박싱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모스에보 패키지 디자인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사실 유리막 코팅제라고 말을 안 하면 유리막 코팅이라고 알지 못할 만큼 센스 있어요. 요 기형코츠가 뭘로 유명하냐, 요거 아실 거예요. 요거 레더 실드 돼 있죠. 시트 코팅으로 거의 뭐 나오고 나서부터 독보적이다, 엑시먼과 같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선택지가 없어요. 요즘 따라 뭐 몇 군데에서 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독보적이다. 코팅에 좀 진심인 메이커라서 이게 이제 인테리어 개념이지만 또 이걸로 넘어가면 익스테리어 개념, 외장 코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제품을 한번 제가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온에서 나오는 전용 블럭이에요. 블럭. 이제 코팅 블럭인데 이게 약간 메모리폼 같다. 이게 일반 테리어풀 스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흑세사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네요. 이게 양면인데 설명에는 코팅제를 흡수를 안 한대. 좀 괜찮다. 대신에 한번 다 시공을 하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타월도 엄청 많이 필요하지만 쓰고 나면 다 버려야 돼요. 코팅이 되고 경화가 되고 나면 다시 세척을 하고 빨래를 해서 쓴다고 해도 도장면에 경화된 그 결정들이 미세하게 스크래치나 기타 데미지를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큐어입니다. 큐어. 유리막 시공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관리제입니다. 관리제를 써야 되는 이유는 같은 포뮬러, 케미컬을 제조하는 연구 단계에서 요거를 썼을 때 제일 최적의 관리제는 뭘까? 라고 해서 꽁짝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를 쓰면 좋고, 굳이 아니더라도 관리제가 있으시다 하면 그걸로 또 레이어링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세차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채워주고 관리하고 하면서 과정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망의 이제 모스 에보 Q2 모스 에보. 요거는 50mm인데 오리지널 패키지예요. 보통은 이제 30mm 라이트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반떼 정도의 크기,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고, 페이5나 이 정도 이상이라면 좀 널널하게 바른다는 가정하에 50mm 용량이 여유가 있어요. 스티커, 시공 후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요것도 스티커, 안전필증, 네, 가이드, 코팅을 할 수 있게 사진으로 과정을 담아놨어요. 자세한 설명들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전처리 세차 과정은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친절하게 이렇게 차례차례 전처리 세차 과정, 뭐 폴리싱, 클레이, 프랩을 이용한 탈지 과정, 그 다음에 코팅할 수 있는 방법, 주의사항, 그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 엄청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엄청 상세하게. 거의 뭐 이거 읽고 나면 샵 하나 차려도 될 정도의 퀄리티인데. 타월은 오리 긴 버핑용 타월, 걷어내는 용, 오리 짧은 뭐 스피디 폴리시류, 이렇게 개별 포장해서 먼지 유입에 최대한 신경을 좀 썼고, 벌크 타입보다는 이런 걸 좀 추천합니다. 저는 타월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버핑하고 빨리 끝내고 다음판 넘어가고 다음판 넘어가고 훨씬 수월합니다. 버핑 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타월들이. 코팅 블럭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서 보통 작업을 하실 텐데 먼지를 털어주고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범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 판당 도포를 해야 하는 본인 기준은 초보자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모스 에보의 그 성분은 플루오로 폴리실라잔 성분의 이름하 코팅제예요. 플루오로 불소예요, 불소. 그 홈쇼핑 광고 보시면 프라이팬 코팅에 불소 코팅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등합니다, 그거랑. 일반 저가형 유리막 코팅제들은 원재료가 달라요. 원재료 가격도 차이 나고 케미컬 제조사의 능력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불소 변성 폴리실라잔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맞겠죠. 근데 사실 10만원, 20만원 안으로 해서 셀프로 할 수 있는 즐거움, 성취감, 자기가 시공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케미컬 제조사의 브랜드, 네임밸류 이런 것도 따져봤을 때 유리막 코팅이 시공샵에 가서 하시면 뭐 보통 요 정도 급의 시공 비용을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지금 오리지널 패키지가 20만원이에요. 80만원이 남죠? 닭이 몇 마리입니까? 자, 요즘에 닭 25,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마리에 25만원, 20마리에 50만원, 30마리에 75만원이에요. 이 폴리실라잔 계열의 코팅제들은 잘 제조했다 하면 성능이 보장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공하기 전에도 말할 수 있는데 시작 전에 최대한 흔들어 주겠습니다. 자, 개봉. 아이고, 내가 연체로 내가 지금 이랬다. 아이고, 아이고. 이래서 니트릴 장갑을 꼭 끼시고 하셔야 됩니다. 유리막 코팅 하실 때는 무조건 껴야 됩니다. 예. 이거 입으로 가고, 손으로 가고, 눈으로 갑니다. 예. 처음에 널널하게 해주세요. 예. 흡수가 안 되니까 널널하게 해주고. 자,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한판에 다 발라요. 예. 자, 제가 버핑 타이밍을 보여드릴게요. 요때 바로 버핑을 하면 됩니다. 10초에서 30초니까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와, 바로 피막감이 느껴지는데? 다르죠? 초기 경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액체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 있는 부분은 이 스펀지 재질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뭐 끝에 또 바르고, 그러니까 한번 요 정도 면적을 했다 하면 바로 버핑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거품이 약간 그 바른 그 라인 따라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래서부터 광이 느껴지는데 초보자는 무조건 그냥 막 하고 나면 버핑하면 돼. 무조건입니다. 너무 많은 그 레벨링이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바르고 막 하다 보면 면적이 넓어지면 놓쳐요. 분명히 놓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쪽을 안 닦아버렸어. 그럼 나중에 그 모양 그대로 굽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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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 꼭 블럭 조립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슬립감이 좋네. 슬립감 좋습니다. 이 슬립감이 좋으면 주행 중에 주행풍을 맞을 때 미세먼지 이런 거랑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반을 시공할 거예요, 반. 마스킹 테이프를 지금까지 테스트하면서 막 바르고 했었는데 자국이 남아서 이게 두께가 딱 생기니까 뭔가 이 테스트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지금 요 라인 딱 보면 오케이. 색감이 조금 다르죠? 오, 색이 완전 다른데? 반쪽이 됐다, 반쪽이. 나 이러고 계속 테스트 다녀야 되는데 신호 대기할 때 좀 이상해 보겠는데. 그 잔사 확인할 때 이런 펜라이트 뭐 한 만원짜리 정도, 요거보다 더 싼 것도 있어요. 손전등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잔사 확인하시면 됩니다. Keep me down, I'm going, and if I ever fail, just know I'll go again. I never quit, cause I know that every loss may lead to another win. I'm going up. I bet when I land, they gon' tell me it's luck again. See that I'm winning, it's harder to watch. I'm setting the stage, you should give me my props. You ain't got no soul, you lacking the spirit. You talk out your neck, I'ma show you I'm with it. I've been really happy you to sit and watch me win again and win again and win again. I know it's probably getting on me and win a synonym. So if I ever win again, it's nobody the minimum. I didn't have to sell my soul. Please don't play no games with me. It was never about the fame to me. They needed the best, so they came.
레어링은 더블까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코트죠. 원 레어링, 한 번 더 더 빠르면 투 레어링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주행 중에 휠에서 올라오는 휠 분진, 먼지, 바닥에서 튀는 뭔가 모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빗물이 튀고, 물리적으로 내구성을 알아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앞바퀴도 마찬가지고 뒷바퀴도 여기만 레어링을 해서 한번 성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어링은 1시간 후 2시간 이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판을 다 돌리고 나면 레어링을 한 번 더 하면 될 시간입니다. 사실 레어링을 많이 해봤지만 유리막 코팅도 그렇고 뭐 고체 왁스,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가지 내구성 말고는 뭐 없어요. 하지만 이 유리막 코팅은 내구성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관하실 때는 병뚜껑을 닦아주세요. 버핑한 타월로. 그래야지 굳어서 안 열리는 불상사가 안 생겨요. 얼마나 발랐는지. 이만큼 남았다. 이만큼 있었는데. 네, 54.7도. 햇빛 아래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 유리막 코팅. 그러니까 기용코츠 모스 에보를 초기경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전문 샵을 이용한 적외선 열처리 장비 뭐 이런 것들 몇만 원 안 들지만 일반적인 오너들이 생각했을 때 아 그죠 뭐 어디 가서 구한단 말이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한 이 햇빛을 이용해서 열경화를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네, 엄청 뜨겁습니다. 그 집에 온수가 그냥 틀면 한 60도 정도 나오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이 프론트 부분, 이 부분들은 이동하면서 엔진 열이 오르기 때문에 초기경화가 훨씬 빠르다.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햇빛이 점심시간이나 혹은 아침에 해 뜰 때, 고를 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 뜨거울 때 코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초기경화를 해주시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부담이 없다. 예, 1소 부담이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테스트하는 결과 저도 기대가 되지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색감이나 광도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내일 되면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완벽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이제 1일차입니다. 네, 정확히 24시간이 지났고 광도 변화가 눈에 띄게 어제보다 좋아졌습니다. 코팅이 이제 초기 경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햇빛을 쐬면서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색감 변화가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시공한 지 이제 5일차입니다. 그리고 5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왼쪽이 시공한 한쪽, 오른쪽이 한쪽입니다. 현재 여기 트렁크는 500km 이상을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후면부에 굉장한 오염이 쌓였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먼지 오염이다. 왜? 물을 맞으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비가 안 오는 날에 자연적인 오염물을 만들기 위해서 주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공을 이렇게 해서 이쪽은 시공을 했고 이쪽은 시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먼지 상태를 보시면 조명을 세팅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아 보이는데 동일합니다. 먼지는. 그래서 제일 처음 테스트 해볼 게 먼지가 얼마나 부착이 돼서 자연적으로 주행풍에 떨어져 나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 오염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뒤집어 가면서 똑같이 할게요. 그 미세먼지가 좋았다 나빴다 수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훌륭한 수준입니다. 훨씬 진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이 한쪽이고 왼쪽이 안한쪽이에요. 고압수로 하면 압이 강력하니까 다 씻겨 내려갈 거고 일반적인 비에
느낌 똑같은 압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전동 분무기를 이용을 해서 일정 시간 뿌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발수가 우와우 시공 안 한쪽부터 지금 오염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왼쪽은 시공 안 한쪽, 오른쪽은 시공 한쪽인데 이 장면 하나가 이 코팅제의 성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전동 분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방호성을 보인다. 그러면 셀프 클리닝 능력을 봤을 때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능입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상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는 묻어 나오는데 1도 묻어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고압수로 했다면 완벽하게 클리닝이 됐겠죠. 이제 내화학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물리 테스트, 그다음에 일반적인 프리워시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성은 거의 다 버티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산성과 알칼리만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비욘코츠 모스 에버가 권장하는 pH2부터 pH11 그 안에 해당이 되면 안전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권장이 요 정도예요. 1리터에. 하지만 권장 희석비대로 하면 조금 그렇죠. 좀 널널하게 넣어서 3배 정도로 세팅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헹구고 다시 알칼리를 세팅하고 헹구고 강알칼리를 세팅하고 차례차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고 한 5분 정도 방치를 하겠습니다. 전혀 뭐 데미지가 없어요. 예, 프리워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밑에는 일회용 스펀지 밑을 이용해서 스크래치를 최소 한번 시켜보고 압축이에요. 압축 물에 넣으면 커집니다. 커졌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링크 현상 보세요, 지금. 네. 소름 돋는다, 와. 황공포증 걸리겠네. 아무런 데미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멀쩡하죠? 뭐 요 정도는 제가 예상을 했어요. 여기는 새로운 면으로 알칼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네, 그럼 바로 미트워시로 코팅층이 멀쩡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버텨주네요. 네, 잘 버텨줍니다. 발수각도 살아났고. 좋아. 물 뿌린 쪽이 광이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와, 이 녀석이면 웬만한 유리막 코팅은 물리적 힘이 들어가 버리면 다 녹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강한 약재입니다. 혹시나 사용하실 분이 있다면 호흡기, 그 다음에 눈, 피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화학성 테스트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지금 떨리거든요. 강알칼리를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그 코팅제에 완성도가 높지 않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이런 정도의 프리워시도 못 버팁니다. 고압수에서 그 마찰로 인해서 코팅층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유리막 코팅제답게 이 정도는 또 버텨줘야 그렇게 전처리하고 했는데, 혹시나 실수로 오너가 알칼리를 썼다고 해도 그 세차 프로세스 자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한 번의 실수,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공 하나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인데 또 쉽게 없어져 버리면 좀 허무하죠. 요거 고압수 한번 바로 쳐보겠습니다.
브리워시 완벽하게 버텼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지금 발수각이 전혀 안 깨졌어요. 곧바로 이어서 물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버텨라 기용 코치 모스 에버 제발. 자, 사실은 이게 엄청 좀 세게 탄 편입니다. 희석비가 거의 지금 물 한 500ml에 100ml 가까이 넣었어요. 희석비로 엄청 강하게 갔습니다. 미트가 새 거기 때문에 가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물 뿌려 볼게요. 와우, 버텼습니다. 지금 버텼어요. 완벽하게 버텼어요. 분명히 깨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이 내화학성 자체가 엄청 우수하다.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원 레이어링입니다. 단일 그냥 코팅이에요. 두 번 코팅을 한 게 아니라 한 겹으로 이 정도 내구성이 나온다는 건 지속성도 좋다는 거고, 내화학성이 좋다는 거는 여러 번의 세차에도 이 코팅층은 안전하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수고했다 모스 에버. 그리고 휠 코팅을 진행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엄청 더럽죠? 이게 코팅한 쪽입니다. 여기 면도 코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당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때가 엄청나죠? 지금 뭐 감이 안 오실 건데 분진이 엄청납니다. 이거를 고압수 프리워시만으로 셀프 클리닝이 가능한지, 외부 타이어 같은 경우엔 기용코츠 SiO2 유리막 코팅 계열 타이어 젤을 발라놨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발수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깨끗해졌죠? 이쪽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바로 한번 닦아볼게요. 자, 새거 뜯었습니다. 요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자, 여기는 코팅을 안 한 쪽입니다. 타이어 코팅도 아예 안 했어요. 이쪽도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닦고 있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물질이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 장난 아니죠. 그냥 봐도 차이가 납니다. 예, 이 정도는. 기용코츠 모스 에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방호성 측면에서 좀 특화된, 그리고 발수 능력에 있어서 좀 특화된 그 두 가지를 조금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정을 물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셀프 클리닝 능력 때문에 강한 세정제를 쓸 필요 없이 중성으로만 끝낼 수 있는 코팅제 덕분에 생길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내화학성도 좋기 때문에 강알칼리를 버틴다는 건 휠 세정제도 버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마지막 유리막 관리제를 써주신다면 도장면을 비롯해서 휠까지 깔끔하게 세차는 세차대로 즐기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비를 맞으면서 정지샷을 찍고 있는데 시공 한쪽과 안 한쪽이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측면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커요. 예. 지금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근데 정지 상태인데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에이 다 젖었어. 보스 에보가 수월을 감출 수 있는 능력, 피막을 형성하는지, 코팅층의 두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현미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일주일 전에 전용 어플로 시공을 했는데 굳는 건지 안 굳는 건지 소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힘으로 누르니까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코팅층이 깨지는 느낌이 나요. 지금 정확하게 한 줄이 보이죠? 요거를 열풍기를 이용해서 급속 경화를 시키고 원레어링, 투레어링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레어링으로는 수월이 감춰지지가 않네요.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더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우 뜨거워. 의외로 이게 스월이 좀 깊어서 그런지 오른쪽이 기준이 되는 놈이 옅어졌는데 옥수로? 뭐지? 일단 더블 레이어링 한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아주 경미하지만 효과는 있다. 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하고 700km 가까이를 달렸습니다. 나머지 부분 더하면 1000km 가까이 달렸는데 태풍에도 주행을 했고 일반적인 비가 오는 상황에도 주행을 했고 주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레이어링을 했던 부분인데 앞바퀴 뒤쪽도 물론 했어요. 과연 내구성으로서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버틴 코팅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버틴다면 불소변성, 플로로, 폴리실라잔, 유리막 코팅제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보통 여기는 마찰로 인해서 일반적인 고속도로 주행, 시내 주행, 빗속 주행 다 포함해서 모든 차량들은 이쪽이 마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코팅층이 깨져서 여기 막 침수 현상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미쳤다. 내구성이 진짜 뭔데 이거. 여러분 이런 걸 돈값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돈값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돈값 이상으로 값어치가 있는 녀석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깨져버리면 나머지 부분의 내구성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했어.
오리지널 패키지이기 때문에 QTM 큐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온코츠 유리막 관리제입니다. 그 왼쪽은 지금 테스트 때문에 반을 아예 그냥 생도장으로 놔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마음이 아프네. 일단은 비닐을 좀 뜯고 그 유리막 코팅 후에 바로 이제 이렇게 관리제를 뿌려서 타월로 퍼핑을 해도 되지만 그 알코올 계열의 활지제로 한번 닦아주고 유리막 코팅 관리제를 이용해서 뿌리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이 프렙 같은 경우에는 잔사가 안 남아요. 요 리뷰 때문에 쓰게 됐지만 성능은 훌륭하네요. 활지제를 발수를 일으키고 있어. 오, 아 관리제가 맞네요. 얘는 찐 관리제다. 와, 정말 극소량 뿌려도 버핑은 어려운 게 1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런 관리제가 진짜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 잔사입니다. 잔사.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졌더라도 작업 성능이 개판오분전이면 그건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작업이 뭐 멀쩡하게 돼야지 성능을 맛보지. 안 그렇습니까? 잔사는 없네요. 없어요 지금. 검정색이라서 잔사가 엄청 잘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작업 속도가 엄청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광이 조금 더 오밀조밀해졌습니다. 서로 이제 시너지가 좋구나. 이게 이 집에서 짬뽕 시키고 저 집에서 짜장면 시키는 그런 느낌보다는 맛있는 집 가서 짬뽕 짜장면 다 시켜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리 긴 타월로 한 번 더 마지막 버핑. 밝은 데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태양광 아래에서 막 뜨거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이 좀 확실한 곳, 보장이 돼 있는 곳. 잔사가 남지 않는 제품이라고 완벽하게 안 남는 게 아니에요. 광 마음에 드네. 관리제를 바르고 나니까 이제야 광이 완성됐네.
무척이나 만족하면서 리뷰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만족하는 코팅제, 그 와중에 유리막 코팅제가 없었어요. 유리막 코팅제는 가벼우면 안 돼요. 그리고 광에 있어서도 가벼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도 안 돼요. 왜? 너무 무거우면 손이 안 가요.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도 손이 안 가요. 왜? 싼티가 나니까. 근데 좀 어느 정도 웬눅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빛이 들어오거나 근처의 텍스처가 확실하다 하면 정말 압도적인 광을 보여줍니다. 정말 고급진 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광을 잘 찍고 표현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렇게 놀라면서 쳐다봤던 코팅제를 정말 거의 한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가격은 사실 저 정도면 저 성능에 정말 꿀이에요, 꿀. 지금까지 많은 코팅제들이 저가형 시장을 위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원재료에 대한 타협을 하고 했지만 이 기영 코치의 모스 에버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타협을 하기보다 더 새로운 포뮬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브랜뉴, 브랜드의 뉴 케미컬이겠죠.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차를 뽑으셨을 때 뭔가 완벽한 코팅제를 씌우고 싶다 하시면 기영코치의 모스 에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룩으로 고체왁스, 그러니까 카나바 왁스의 룩을 지향하는 퓨어 요 제품도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성능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텍스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끝나서 다행이고 지금까지 부산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압도적인 그리고 독보적인 차량 유튜버 액시멈 구리 액시멈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